6조 단경 12번째 시간입니다. 해능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마하바냐바라밀법을 말하여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말이 아니고 지금 말이 아니고 이 뭐 육조 단경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해능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슨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선인이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다 상입니다. 상. 상을 가지고 아는 거는 그건 다 이제 망상이고 어떤 이름,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실제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거. 이게 한번 확실해져야 이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가 이름에 속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고 언제든지 이거가 한번 분명해지면은 막 항상 이거는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달라지질 않아요. 이건 항상 있는 일이 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게든지 있는 일인데 이거 이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아직 통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이게 뭔데 이제 이렇게 이게 생각이 가버리거든. 그 생각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눈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타나질 않고 지금 이거거든. 지금 이 일 하나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바로 지금 이건데 이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하면 어쨌든 안 돼 이거만 이거는 뭐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분별이고 벌써 망상이거든 이거는 지금 바로 이건데 지금 바로 이건데 여기 이게 뭐 마음이다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즉시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뿐이거든 지금 이게 하나뿐이요 이게 하나뿐. 이거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걸 해능, 우리 육조 단경에서는 해능은 이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반야바라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걸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뭐 이름은 상관없는 것이고 이름을 붙이면 오히려 우리가 이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거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해져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그 다음에는 보면은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습니다. 이걸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생각 따라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분별하니까 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뭐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다 차별이 돼 생겨 버리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한 분명해지면 이거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기도 나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거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속에서 물을 찾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 모든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늘 있는 일이고 늘 갖추어져 있는 거고. 아니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고 우리 스스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거든. 나중에 이걸 또 확인해 놓고 보면 이거 항상 있는 건데 왜 이걸 지금까지 못 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이거 지금 뭐 딴 거 없어.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거 하나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달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헤아려 보려고 그러고 뭐냐 이렇게 뭐냐 하면 벌써 그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먹고 하면 그 망상 속에 있는 소리야 그게. 뭐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면 뭐냐고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 거거든. 이게.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것밖에 없어. 언제나 이 자리고 언제나 일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건데 이렇게 생생하고 온 천지에 환히 드러나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뭐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든 간에 이 자리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늘 있는 일이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바탕이야, 본바탕.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이 위에 이제 모든 게 건립이 돼. 이 위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 속에서 삼라만상이 생기는 일체 유심조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 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일체가 유심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런 좀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고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란 말은 아니고 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하여튼 이거 확인하면 뭐 육조 단경이 전부 이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육조 단경의 육조 스님은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말로서 요약을 하면은 자성 법문을 하는 분이거든. 자성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자성 하나로 기결이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성은 이제 뭐 불성, 본성, 자성, 법성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달리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같은 말입니다. 자성이 뭐냐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걸 이제 일행삼매라고 하기도 일행삼매. 한결같이 이거 하나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거든.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거지 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요거 하나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요거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의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의 본질이고 자기의 근본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보리니 열반이 하는 거창한 말을 꼭 붙일 필요도 없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변함이 없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지. 이게 이제 실감이 와야 돼요. 문제는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감. 실제로 턱 하고 와닿아야 이제 마음이 쉬어지고 이제 일이 없어지고 망상이 더 이상 망상의 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요거 하면 실감시켜 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뿐이야. 딱 요거 하나인데 요 일 하나뿐이거든. 요 하나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겁니다. 요거 하나뿐이야. 늘 있는 일, 늘 본래 갖추고 있다 하는 말은 본래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단지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못 깨닫고 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엉뚱한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다고 그래야 되나? 뭐 다른 쪽에 정신이 뺏겨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와닿아서 이게 살아있는 여기에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깨어있는 이 의식이, 관심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깨어있으면은 이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그만 분별을, 생각을 따라서 그만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해버리면 그게 의식도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똑같은 한 개 마음인데. 네, 뭐 이제 사실 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라는 건 다 방편이고, 우리가 이 자체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단순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고 체득이 돼야 되고 실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게. 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요것이 이렇게 살아있죠. 요거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깨어있고, 요거 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깨어있고, 요거 하나가 살아있는 거거든.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관객관이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건 망상입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안팎이 없고, 중앙객관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일 뿐이지. 하나하고 통째고 그냥 이 한 개일 뿐이단 말이야. 이게 하나로 이렇게 확 통해버리면은 뭐 그 즉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게 없고 이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중앙객관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고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음의 지혜라고 그러거든.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쳐다보고 망상하고 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해서 본성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우리의 생각, 이 망상을 이렇게 막 부순다이나 또는 무시한다 해도 좋고 망상을 옆으로 이렇게 쳐버리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딱 가르치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은 그 뭘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늘 살아있는 거 이거 요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공부란 거는 뭐 요거 한번 실감하는 것이지 딴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요게 실감이 되고 한번 이렇게 확 통해버리면은 뭐, 그만 안팎이 없거든. 예. 이쪽 저쪽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뭐, 이 일 하나 뿐이야. 선지식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말로 설명하고 뭐, 이해를 하고, 이래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선지식이 아니고, 그냥 강사라고 그러죠, 강사. 강사. 문자로 이렇게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강사고, 선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사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것은 아무 실제 자기 삶에는 아무 그 쓸모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하나. 이것이 이제 이게 진짜 빼기거든. 이게 실제로 이게 한번 와닿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이거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자기 몸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몸이 살아서 우리가 몸이 살아서 있는 게 살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살아 있는 게 살아 있는 거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항상 있는 일이 딱 요 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모양이 있으니까 막 내 몸하고 누구든지 다 아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몸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이놈의 마음이 모양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라고 모르는 거라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딱 와닿고, 그냥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이야. 늘 이거, 이 일 하나가 있지. 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몸은 모양이 있으니까 생각으로, 이게 손이고, 뭐, 이게 팔이고, 다리고, 뭐, 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알지만은,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합한다는 거는 주관객관이고 막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생생해지는 거라 깨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이게 하나. 이거지 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일 하나 있을 뿐이지.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뭐 불성이니 본성이니 뭐 마음이니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해서 본성을 봐야 합니다. 이제 본성을 본다 하니까 뭐 본성이 무슨 뭐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방편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본성을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그 나옵니다. 여기 뒤에 가 보면은 본성은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본성은 불이법이다. 딱 요 한마디로 끝을 내버리거든. 불이법이란 뭐냐? 안팎이 없다. 주관객관이 없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눈과 눈으로 보는 사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본성을 보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한번 이게 지금 이거거든. 누구에게든지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요. 요거 하나가.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습니다. 여기 요거 있으니까 매일 매 순간이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게 살아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이것이 이것 때문에 매 순간 매일을 살아 있고 온갖 것 다 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못하는 게 없거든. 다 이거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요일 하나가 바로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거지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이게 이렇게 딱 와닿아 이러면 뭐 이놈이 스스로 이렇게 밝으니까 이것이 이 자체로 이렇게 분명하고 밝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없고 이거 자체로 이렇게 밝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필요가 없고 아르마리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명백한 거죠.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지.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뭐 몸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뭐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도 없고 뭐 그건 자기가 좋아할 수도 좋아하고 미워하고는 지멋대로 하겠지만은 실제 몸하고 뭐 관계가 없지. 우리가 몸을 좋아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워한다고 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응? 이렇게 사랑, 마음도 똑같다고. 똑같이. 뭐, 그냥 항상 바로 이거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라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바로 이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여기서, 뭐 이거가, 여기서, 뭐, 날이 덥다, 뭐, 춥다, 무슨, 뭐, 어? 비가 온다, 뭐, 그죠? 무슨,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게. 이것이 이렇게 딱 분명해져 버리면은, 고마, 아무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요거 하나가 딱 있을 뿐이거든, 요거 하나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어. 그치. 모든 사람에게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깨어있고 이게 분명하고 이렇게 밝으면은 뭐, 아무 일이 없고 항상 그 밝고 분명하죠. 이건 뭐 이렇게 명백한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모르니까 전혀 뭐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헤매다니는 겁니다. 생각 따라가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정, 느낌 뭐 다 따라다녀버려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요. 전혀. 그냥 전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지. 똑같습니다. 항상. 이 한 개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뭘 하든지 이 일이고 단 한 발짝 반 발짝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 하는 뿐이거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여여하다. 불생불멸, 뭐 불내불거 이런 소리 하거든. 늘 똑같다 이겁니다. 이 일 하나거든요. 요 하나. 하여튼 이거지 뭐 딴 건 없습니다. 아주 이게 사실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확인해 놓고 보면은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 그럼 이거니까. 근데 생각이란 놈이 항상 먼저 탁 그 동작을 해버리니까 막 순간적으로 망상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란 놈이 먼저 탁 작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망상이 먼저 눈앞을 탁 가리버리니까.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생각. 그리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는 건 다 망상이거든. 그게 먼저 눈앞을 탁 가리버리니까 막 이게 어두워.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한번 이렇게 밝아져야 돼. 이게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밝아지면은 원래부터 항상 이것뿐이요. 건강경에 보면 상 때문에 우리가 열애를 볼 수 없고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 상은 생각 상자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눈앞에 보이는 상이야 뭐 이렇게 색깔이고 모습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상은 전부 생각이거든. 생각.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습은 다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열애를 볼 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못 본다 그러는 거야. 생각이 먼저 발동을 타게 해버리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 와닿아야 돼. 이게 하나. 예. 이거거든. 이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이놈이 이렇게 툭 하고 실감이 될 때 그게 체험이에요. 딴 게 뭐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 속에 있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뭐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렇게 하거든. 이제 생각이 앞장서니까 그게 안 보여.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아니고 이게 턱 하고 와 닿는 순간에 이게 체험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이게 통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여기 뭐 통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저절로 모든 게 이렇게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만 지나면은 뭐 금방 그렇게는 안 돼.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앞장을 서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아주 밝은 지혜를 가질 수는 없지만은 이제 생각 아닌 이것에 대한 실감이 오면은 이제 뭐 자꾸 이제 이거를 익숙하게 하면은 지혜가 밝아지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우리가 오장육부를 가지고 팔과 다리를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처럼 마음도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기 때문에 뭐 아무 특별한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뭐 날 때부터 조금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이 있듯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육체는 뭐 어차피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란 놈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양이 없으니까 사실상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단지 어리석음을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 불교에서 지혜라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반야바라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밝으면 뭐 그건 이제 지혜롭다 그러고 여기 통하지 못하고 이게 어두워서 이제 헤매고 있으면은 이제 그 어리석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어리석게 헤맬 수도 있고 또 여기 이걸 확인하고 언제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지혜로운 사람도 딴 생각하고 자기가 막 또 망상 따라다니면은 어리석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말하여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반야가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이제 이걸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이 한자기는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말한다. 현영 스님이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말이죠.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 마하라는 것은 이제 뜻으로 보면은 크다 이런 뜻이고, 반야란 말은 지혜란 뜻이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번뇌를 건너가서 이제 그 해탈을 얻는 그런 큰 지혜다. 뭐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말하여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체험을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를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해서 이름을 그걸 붙인 거예요. 이름에는 당연히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이거 자체는 뭐 이런 뜻이나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 이거는 우리 각자가 언제든지 본래부터 항상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굳이 뭐 꼭 이름을 붙여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 항상 가지고 있어요.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요게 분명한데 이게. 요것만 통하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이걸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야경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펼치는 게 모든 불교 경전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더 반야바라밀을 강조하는 경전을 반야경이라고 해요.
반야경은 뭐 워낙 방대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경전의 양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접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죠. 금강경이 본래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 그래서 금강반야경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금강경이고, 그 금강경은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상을 부수는데 모든 말을 다, 모든 그 이제 주제 이렇게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상은 다,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하다. 모습으로 가진 예를 볼 수가 없다. 뭐 모습은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 이제 상을 이렇게 이제 부수는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고, 지금 부산 법회에서 하는 문수 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대반야경의 일부입니다. 이제 대반야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금강 반야경도 들어있고 문수 반야경도 들어있고. 이 문수 반야경 같은 경우는 이 공을 이제 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공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해요. 이 반야경은 이제 요 상과 공이라는 두 이름을 가지고 방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반야경을 압축해 놓은 게 뭡니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반야경 가운데도 심경이라고 그래요. 심이란 것은 그게 마음심자가 아니고 심장심자입니다. 그게 반야경 가운데 심장이 되는 경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짧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 시제법은 공상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시 모든 법은 공이요 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딱 나오거든. 공과 상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안목이 있으면 이제 저절로 알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모습으로 분별하는 것은 부서져야 되는 거고, 그건 벗어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이라는 것은 불이법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공입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거는 공견이라 그래가지고 사견 중에서도 아주 나쁜 사견입니다. 반야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삿된 견해 중에서 공견이 가장 삿된 견해, 가장 나쁜 견해다. 예,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이 삿된 견해들은 이 공을 가지고 다 때려 부술 수가 있는데, 공견에 빠지면은 이건 치료할 약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이제 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이 텅 빈 거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합을 해서 통할 때 자기가 뭐 어떤 견해도 없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면 나와요. 공, 불이, 중도, 연기, 이거는 똑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예요. 이제 통해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게 통해서 불이법에 개합을 해 보면은 그만 저절로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는 것이고 지혜가 생기는 거지. 공은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문수 반야경에서 그렇게 공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공이 바로 반야이기 때문에.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공이고 반야고 그건 불이법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거지. 그게 텅 비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건 공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이게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그래 이제 경전이라는 게 아 그런 방편을 쓰는구나 하고 저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말하여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는 바냐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바냐는 알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외워. 뭐합니까? 반야신경을 외우잖아. 반야신경. 입으로는 반신경을 외워. 입으로는 반야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반야는 우리 본성이고, 본성, 우리 본성은 공이다, 이 말이야. 불이법이고, 중도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본성이라는 이름도 막 여기다 붙인 이름이에요. 여기다가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반야는 알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도 배는 부르지 않는 것 같다. 입으로 말하고 생각을 해봤자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본성이고 반야라는 걸 요 딱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하면은 입으로 반야를 외우기만 하고 본성을 못 본다. 공이 바로 본성이고 반야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제 그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여기다가 공이다, 뭐 본성이다, 반야다. 요 뒤에 가면 이것도 불이라고 그래. 불이법이라고 그래요. 불이법이다 이런 걸 붙인 불가사이라 유마경에서 이것도 불가사이법이라고 그래. 불가사이, 뭐 불이법 이렇게. 이름은 이제 이름을 그래 붙인 데는 나름으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이거라고 지금 바로 이거거든.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통하기만 하면은 지금 이게 한번 실감이 오고 하기만 되면은 저절로 그만 안팎이 없고 이쪽 저쪽이 없고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이 없고 온 우주가 하나로 싹 이렇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분명하면은. 하여튼, 이 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현재는 뭐, 현재 경전에는 이런 온갖 이름을 세워서 방편으로 삼지만은, 이름은 내비려 두고, 진실은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해서, 그죠? 머리, 목, 뭐 가슴, 팔, 다리, 뭐 배, 뭐 오장육부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위장을 알아야 밥을 소화시킵니까? 그냥 밥을 먹으면 저절로 다 소화가 돼. 우리는 자기 몸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고 그 구조나 기능을 몰라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마음도 똑같다고. 이 마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이름을 붙일 것도 없어요. 한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몸은 항상 뭐 눈에 보이니까 늘 알고 있는 거지만은 마음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깨달아야 돼. 한 번은 이게 이렇게 한 번은 깨달아. 굳이 뭐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 몸은 뭐 오장육부 무슨 뭐 팔다리 사지 이런 그 구조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고 뭐 알지만 마음이란 거는 그런 모양이 전혀 없거든요. 후공처럼 뭐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요걸 한 번만 요걸 한 번만 이게 와닿기만 하면 돼. 이게 한번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거만 한번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마음이란 이름 조차도 잊어버리고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어떤 이름도 붙이지 마세요.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거든. 이거만 한번 와닿기만 해, 이거만. 여기만 통해버리면은 다 통해버려요. 근본이 딱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것도 할 일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법이 다 여기에 다 있으니까 마음법이라 할 것도 없어. 막 평등하게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굳이 뭐 이런 법 저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게 없고 구분할 게 없습니다. 딱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이걸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관은 모습으로 다 분별이 되고 차별이 되고 헤아리게 되지만은 출세관은 그럴 일이 없어. 모든 경우 막 걸림없이 이렇게 통해버리고 이렇게 밝을 뿐인 거지. 이렇게 생생하고 밝고 살아있고, 아니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머리, 하여튼 이놈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꼬마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흙탕물이 되면은 해인산매가 안 돼. 해인산매는 물이 아주 맑아가지고 물이 밑바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해인산매거든. 생각이 흙탕물이 돼버리면 꼬마 물이 밑바닥에 안 보여요. 그 흙탕물만 보이지.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도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 일이 있었던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이거거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바로 이 일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이걸 드러내고 있고 대장부 아닌 사람이 없고 부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헤맨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드리고 말끝에 물로 말끝에 물로 깨치는 거거든. 말끝에 문득 통한단 말이에요. 말을 듣고 문득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게. 온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여우면서도 자기 본성인 반야는 알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도 배는 부르지 않는 것 같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림 속의 밥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될 것이 없다.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런 말을 경전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이. 근데 불법을 통해서 이익될 건 뭐 있느냐? 이거를 깨달으면은 번뇌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이익이지. 예. 번뇌에서 해탈하는 그게 이익이거든. 예. 실상이 진실이 딱 드러나면은 온갖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니까 이익이죠, 이게.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을 경전에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생을 이롭게.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해서 뭐 좀 이익을 봐야 될,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익이 안 남는 이런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면은 이익이 된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통하면 여기만 통해버리면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럼 저절로 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해탈의 이익, 열반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이일이지 뭐 이런저런 일이지 않습니다. 다만 요일 하나, 요거 하나. 단지 이일 하나일 뿐이요. 이것이 이거지. 도반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인데 이 땅에서는 대지혜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습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은 마음과 입이 서로 맞아 떨어집니다. 본성이 부처이고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마하반냐 바람이 이런 범어인데 범어란 것은 산스크리트라 이 말입니다. 범은 이 브라만 이러니까 산스크리트 브라만의 언어니까 산스크리트입니다. 마하반냐 바람이 이런 범어인데 이 땅에서는 대지혜 도피안 그러니까 마하가 대 크다는 뜻이고 반냐가 지혜란 말이고 바람이란 도피안이거든요.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말이니까 피안에 도달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대지의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하고 이게 실감이 오고 여기에 한번 딱 그 들어맞는 거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거 이게 이제 대지의 도피안이다 이 말이야. 이게 불이법이고 중도고 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공이라 그러냐 하면 여기 한번 통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희한하게도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뭐 물건이 아니고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이 있고 뭐 감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는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아무 뭐 상이 없으면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은 또 어떻느냐 하면 이 세상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눈에는 보이고 귀에는 들리고 손에는 잡히고 뭐 생각도 되고 다 하지만은 근데 그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감이 되니까 아무 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이제 비로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못 된다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나라는 뭔가 그런 게 상이 그런 상이 마음 속에 없어. 사람이라는 뭐 중생이라는 뭐 목숨이라는 그런 어떤 상이 없다니까 아무 뭐가 없거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만. 그러니까 아 그걸 공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없기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거 보고 듣는 거 듣고 만지는 거 만지고 먹는 거 먹고 뭐 느끼는 거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거든. 다 하는데도 또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고 마음과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지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밝음이란 말입니다. 밝다. 뭐가 밝으냐?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깨어 있고 살아 있거든.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경계가 다가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끄달리가 안 속는다고 미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속아서 헤맨단 말이거든요. 혹은 우리가 매혹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매혹돼가지고 매혹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끌려간다는 말이거든. 매혹된다는 게 뭐예요? 눈길이가, 마음이가, 생각이가 그 속아서 그냥 끄달려 간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끄달려 가버리면 자기의 근본 자리를 놓치고 헤매버리니까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 그건 어둠입니다. 어둠. 밝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이게 딱 분명하면 그런 일이 없어.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법을 모를 때는 사물을 쫓아다녔는데 아이고 법을 알고 보니까 사물이 전부 나를 쫓아온다. 여기 다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이제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이걸 체험을 하면은 뭐 그런 걸 다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깨달음은 여기 나왔듯이 반야와 공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색이에요. 밝은 지혜가 있고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고.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고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경우에도 헤매다니지 않는다. 그 두 가지지 뭐 특별한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반야, 공, 뭐 이게 다 같은 거라 같은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범어인데 이 땅에서는 대지의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거다. 실제로 사는 것이고 실제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 살아가는 것이고 매 순간의 삶이지 입으로 외우거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의 삶 자체고 매 순간의 존재 자체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하고 입으로 하는 건데 실제 상황은 그 아니잖아. 실제 탁 닥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반야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지 머릿속으로나 입으로 하는 건 아니다. 실제 상황인 겁니다. 실제 상황이 돼야 자기 삶이 바뀌고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익을 보는 거죠. 무슨 이익이냐? 안 끄달리고 번뇌 없고 문제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고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만족 불만족 이런 차별이고 막 없는 거지 이제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란 말이야. 이걸 하나. 그렇게 사교입선이란 말이야. 사교입선.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뭡니까? 교라는 것은 문자거든. 문자를 버리고 실제 상황으로 들어오느라 이 말이에요. 사교입선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공부는 사교입선이라. 문자, 생각을 버리고 실제 상황이래. 실제 상황. 이거 실제 상황인 겁니다. 이거거든. 이거. 바로 이거라. 바로 이거. 실제 상황이 돼야 자기 삶에 변화가 있고 이제 생각하고 관계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흑개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이거는 금강경 제32분에 나오는 말이죠. 유입법 이 모든 유입법은 뭐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꿈 갖고 하는 얘기 있죠. 그와 같은 말이죠. 다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헛거다. 진실하지 못하다. 실제.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턱 체험을 해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은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하는 그 얘기가 딱. 아 그래 이거 생명 자체고 진리 자체라고 이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온 세상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이라 실제 상황. 이거 하나.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은 마음과 입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입으로 안 해도 돼. 마음만 딱 드러나면 됩니다. 입으로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음만 딱 이것만 딱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확실해지면은 그게 이제 근본이고 본질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거는 이제 막 그냥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고 실제는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게 말로서 하는 거는 일단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는 이거다 말이야. 이게 첫 번째는 바로 이거다. 이거 말로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바로 이거다. 이거 실제구나. 실제. 본성이 부처이고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고 이걸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다. 이걸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뭐 반야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그냥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죠. 지금 이 일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전혀 다른 아무리 다른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딱 개업을 해서 이게 발라가지고 이게 근본이 되고 이게 본질이 되고 생각이라든지 말은 그냥 말단. 그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하나의 그냥 흑개비 같은 것이고 이게 이제 변함없는 진실인 거예요. 이게.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야 되지. 이일 하나죠.